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의 칼럼, 안보에는 님비가 때로는 유용하다. 네, 이런 제목의 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드 배치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해놓고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태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또 수도권은 속수무책이다.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 불안은 사드 배치 추진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과 남북대결, 북미 적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사드를 미국이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공격 대비용이라는 의심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의 종용으로 한일 정부 사이에 일본군 성노예제, 즉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협했을 즈음에 미군 당국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사실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세계 여론은 놀라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평화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서보혁 교수, 이럴 때의 님비는 not in my backyard가 아니라 not in my motherland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otherland, 고향이란 뜻이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사드는 국회 비준을 받을 일인가 아닌가. 정부와 새누리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부 뜻대로 하세요. 이거지요. 자, 그런데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다. 이런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준받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협정만으로 사드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입법조사처는 두 조약을 근거로 하는 사드 배치라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권 해석과 함께 입법조사처는 유사한 해외 사례로 네덜란드 내에 미국 핵무기 배치 관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 조약이 있었지만
어미 모자의 모입니다. 모 조약이 있었지만 자기 나라 영토 안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매우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부, 즉 한국의 법제처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어떻게든 국회의 권한을 극대화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인 의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쓸개 빠지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JTBC가 이미 설치된 사드에 대한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사드 기지, 즉 교가미사키 기지를 취재했는데요. 레이더를 운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아직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본 기지 코앞에 바다가 있는데 성주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 민간시설이 2km 거리에서 레이더 반경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2013년 미국 괌에 설치된 사드 포대도 북쪽 해안 밀림에 자리 잡고 있고요.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주변 5km 이내에 민가가 없지만 여기조차 주민들의 반발로 영구 배치는 1년째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기지는 12개의 엔진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까지 전달됩니다. 이건 괌도 마찬가지지요.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괌 현지 르포 기사에서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괌과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은 네, 성주는 지옥이 된다.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의 한 개 포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드 포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라면서 추가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추가 배치는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말실수를 했거나 정부 속내를 천기누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 섭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해양에 4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할지 말지 또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잣대로 삼은 게 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인데요.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담긴 2016년 순이익 전망이 당시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추정값에 6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뻥튀기를 했다는 것이죠. 대우조선의 부실 규모를 모르지 않을 실사팀이 기존 보고서보다 훨씬 낮춰서 순이익 전망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6배나 많게 뻥튀기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 허황된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4조 2천억 원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지난해 10월 말에 확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면 대우조선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이런 예상과는 달리 대우조선은 추가 부실의 늪에 빠지면서 지난 6월 3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엉뚱한 근거로 엉뚱한 결정을 한 탓입니다. 최경환 씨, 유럽에 갈 일이 아니죠? 해명부터 해야지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게임 포켓몬 고를 즐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굳이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닌텐도는 포켓몬 고를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에서 출시했지만 한국은 서비스 가능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유저들은 속초, 양양, 그리고 고성군 일대에서 포켓몬 고를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도로 보자면 북한에 가까운 속초, 양양, 고성 아닙니까? 그래서 포켓몬 고를 만든 닌텐도가 속초, 고성, 양양을 북한으로 착각해서 여기는 풀어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법원 노조가 공개한 고위 법관들에 대한 다면 평가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39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40점 만점에 39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00점 만점에 39점입니다. 법원 직원 3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00점 만점에 39점. 이 평점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퇴행은 박정희 정권 시절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예 국가의 배상 의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거든요.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과 2015년 KTX 여승무원 불법 파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자본 권력에게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2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된 원세훈을 대법원에서 죄를 대폭 깎아주었죠. 한국 현대사 속에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담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오를 후보자 99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이 일제강점기 때의 범죄자들을 지적했다면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여기에 실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악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악행을 했던 사람들. 명단에는 제주 4.3 사건 초기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조병옥 당시 미군정 경무부장 이 사람이 있고요.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은폐 사건을 지시한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등 99명이 포함됐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집중검토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동시에 반론을 받고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반언법 행위자 열전을 추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겨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이 사람이 부장검사 시절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의혹을 내사하다가 돌연 종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진경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조양호 회장의 탈세 의혹 등 한진그룹 관련 내사를 무마해 준 뒤 자신의 천안 명의로 된 회사에 한진그룹이 일감을 주도록 한 정황인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나쁜 놈인 셈이죠. 진경준. 세계일보와 조선일보가 서로 단독 보도라면서 실었습니다.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관련 소식 또 있습니다. 넥슨 주식 외에 또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함께 이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일부 스프레이형 생활화학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MIT가 다량 검출돼서 규제 기준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연구로 스프레이형 제품이 해롭다 이런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MIT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그 위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을 무역 보복을 한다 중국이. 미국이 이것도 그냥 응답 못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미군에 대한 문제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 이제 한미동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3개국은요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에요. 가장 무역규모가 크고 예. 중국 상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한국, 미국, 일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일 동맹에 관련해서 미국의 무기가 들어왔다고 이거를 무역보복을 하는 순간에 한미일이 무역보복하면 중국 끝나요. 그렇죠. 끝납니다. 그냥 경제 한꺼번에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미사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이 가져온 미사일을 했다고 보복을 당한다 중국 정도한테. 그리고 미일이 엮여있는데 일본까지 뺀다도 미국이 엮여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무슨 생각이냐, 중국 황제에게 제발 저 사람들 보복해주세요, 이 친중 사대주의자들이 막 맞아요, 꿈과 맞아요. 희망을 그냥 맺히는 거예요. 제발 이 중국 황제님, 저 시진핑 황제님, 이 미국에다가 하는 이 중국을 배신하는 이 사람들을 제발 보복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저질 사대주의, 완전히 사대주의 매국노들이. 네. 매국노들이고.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사드 배치가 확정됐습니다. 아, 축하할 일이죠. 신의식과 변희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신이 한수의 한 부분. 그런데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이 고향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기뻐해야 하는데 매우 우울한 표정. 우리 이완영 후보는 중앙정부에서 지난 30년 동안 노동정책 전문가로 열심히 일해오신 아주 든든한 일꾼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고향을 발전시켜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셨습니다. 우리 칠곡, 성주, 고령의 발전을 위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한 후견인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제가 많은 국민들을 만나 뵈면 제 손을 붙잡고 민생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서름에 북받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우리 이완영 후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농업정책 전문가로서 일해왔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가입니다.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밤낮 없이 뛸 각오가 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완영 후보 이번에 꼭 국회로 보내주시겠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런 이완영은 최소한 통보라도 받지는 않았을까?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그런데 7월 1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 홍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얘기를 사전에 통보받으셨습니까? 아, 절대 받지 못했고요. 예. 심지어 군수 도지사마저도 사전 협의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같이 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선정적을 발표하라 이런 이제 성명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던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예. 제가 어제 10시에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기자회견을 마치니까 기자분들이 오후 3시에 국방부에서 발표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예,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성주 확정 얘기를 듣게 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뭐 아연 실색이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죠. 봐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죠. 오늘 마무리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울산 지진과 원전이란 제목의 칼럼으로 하겠습니다. 원전은 안전할까?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해서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도, 그 중에서도 경주와 울산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두 곳엔 모두 가동 중인 원자로가 6기씩인 핵발전단지가 들어서 있다. 계획된 원자로들이 모두 지어진다면 고리 원전에는 원자로 10기가 들어선다. 원자로 수에서나 시설 용량 면에서나 세계 원자력 발전 역사에 획을 긋는 미증유의 사건이다. 그런 지역이 지진 위험 지역이라니. 정부를 비롯한 찬핵 진영은 기존의 원전 내진 설계는 6.5, 신규 원전은 7.0이라서 괜찮다고 말한다. 또 그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로형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 말은 참으로 닮았다. 체르노빌 사고 후 일본 정부가 우리 일본의 노형은 체르노빌의 노형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 말과 말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 과정에서 모든 인간적 실수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를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최근 전력 수요가 둔화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전이든 석탄화력발전소든 대규모 추가 건설은 참으로 비합리적이다. 지금 가동 중인 발전소들도 이렇게 전력이 남아 도는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발전소가 다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1980년대 설비 과잉으로 전력 요금을 9차례나 인하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전력 다소비 사회로 굳어져 왔는데 그 전철을 되밟을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원자력 안전 신화의 허구성과 같은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들어서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지진 가능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 승인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네, 조건이 더 나쁘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원전이나 사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